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요번 시간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주자사 진묘 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주자사 진의 소속을 고구려라고 보고 있죠. 그 고구려라고 보고 있는 가장 간단한 근거는 평양이 고구려 지역이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실체를 보면 당시 미천왕 고구건왕, 그다음에 광개토대왕, 그다음에 장수왕을 지나는 이런 시기에 한반도 평양 지역은 고구려의 영역이 아니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평양 하면은 무조건 고구려의 그 수도 지역이라는 그 오류에 사로잡혀서 유주자사 지인의 벽서를 해석하다 보니까 큰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면서 밝혀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유주자사 진묘 벽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추정컨대 유주자사 진은 331년에서 408년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진의 그 묘역은 지금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 그 덕흥리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1976년에 그 북한 학계에 의해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찾게 된그 벽서의 내용을 일단 검토를 하고 그 설명을 하는 순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자 두 자가 확인이 안 됩니다. 네모 네모 군인데 아마도 신도군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신도 현이죠. 마찬가지로 신도향 중감리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석가문불 제자 네모네모시 진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주자사 진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벼슬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건위 장군, 국소 대형, 그 다음에 좌 장군, 용양 장군, 요동태수, 사지절, 동의교위, 유주자사 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함으로 봐서 보면 상당히 고위직이죠. 거의 뭐, 임금의 버금가는 그런 그 직함으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그 고구려의 그 기원을 설명드리면서 역대 고구려 왕이 중국 왕조로부터 받았던 그 직함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직함 내에 주로 어떤 지역을 다스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건위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건위 장군이라는 것 자체는 그 고구려의 그 직함 이런 생각이 안 듭니다. 첫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동태수를 지냈고요. 그 다음에 사지절 동의교위 유주자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직급이죠. 지금의 그, 북경과, 북경 남쪽, 북경 동쪽, 북경 서쪽을 갖다가, 총괄하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직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77세에 흉했다. 중국의 기준으로 본다면 황제가 죽었을 때는 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왕이 죽었을 때 흉이라고 그러죠. 77세에 죽었고 그때가 언제 있었냐면 영락 18년인데 태세 무술 12월 그 다음에 신유삭
25일, 을요일에 무덤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옥구를 옮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이옥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주공상지, 주나라의 그 주공이 좋다고 한 그런 땅, 그 다음에 공자가 태기를 했고, 무왕, 선시, 세사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 무왕이 좋다고 한 땅에다가, 그 다음에 공자의 주역에서 나오는 그 좋은 날짜를 택해서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장 송지 후부라고 했는데, 이 이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유로움이 있을 것이며, 또 7세 자손 번창 사환 일천위지 후왕. 그러니까 7대 자손까지 모두 다잘 되고 번창을 하면서 후왕의 지위까지도 올라갈 아주 좋은 땅을 선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사를 치를 때 조장 만공 일오 우양 주육 미찬 불가 진소 단식 염식 일. 그다음에 가운데 종자로 보이고요. 기지후세 우기무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장사를 지내면서 그 소를 잡고 양을 잡은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마찬가지로 그 음식을 조리하는데 그 장도 수많은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 고기라든가 그 여러 가지 음식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 소진할 수가 없었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후세가 무광하도록 기록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내용을 본다면 과연 그 유주자사 진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말했다시피 평양 지역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고구려 땅이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고구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유주자사까지 지냈기 때문에 고구려가 지금의 북경 지역까지 이 당시에 탈환을 한것 같다 라고 손쉽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분은 백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보면 그 미천왕 당시죠. 330년이니까 이제 331년이니까 미천왕에서 이제 그 고구 원왕으로 넘어갈 그런 시기인데, 이때 당시에 그 고구려는 요동 진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복병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전연이죠. 모용황이 세가 너무 강해서 요동 지방, 그 다음에 심지어 지금의 그 요하 중상류까지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세력이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연으로 넘어가면서 세력이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모용수가 그 고원왕의 아들인 광개토 대왕에게 자기를 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뭐 황제를 칭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 고구려에게 나중에 꼬리를 내리고 마는데, 그것은 그 유주자사 진이 늙었을 때의 그 얘기고, 젊었을 때의 유주자사 진은 백제 소속이었었어요. 그래서 요동지방은 모용왕이 차지하고 있었고, 북경이라든가 유주지방은 그 백제의 소속으로서 진이 맡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진이 맡고 있다가 나중에 진이 죽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요동지방까지 진출을 하면서 이 유주자사 진의 소속이 고구려로 바뀐 것 같습니다. 유주자사 진이 돌아왔을 때에 그 연대를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영락 18년이라고 했거든요. 408년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수왕의 연호인데, 그래서 장수왕에 의해서 결국은 한반도에 있는 평양이 침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백제가 그 영유지를 뺏기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구려의 영토를 확보하는데 어느 정도 유주자사 지인이 도움을 준것 같아요, 고구려에. 그렇기 때문에 유주자사 지인을 천장을 할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천장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돌아가신 양반의 이장을 다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장한 곳이 어디냐? 지금의 평안남도 남포시라는 곳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때 당시에 그 요서도 진출한 백제에 대한 얘기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백제가 요서 지역으로 진출한 것은 고구려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미천왕 이후에 이제 고구원왕이라든가 광개토대왕이 전현과 후현과 극렬한 전쟁을 치르면서 바로 북경 지역까지 진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북경 지역을 찾아가고 있었던 유주자사 지인이 그 백제 세력에서 고구려 세력으로 옮겨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력을 치하해서 새로 확보한 지역인 한반도의 평안남도 지역에다가 그 유주자 지인의 묘를 옮기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신도현의 신도향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확인해 보니까 지금의 그 하북성 형태시 근방입니다. 그래서 원래 유주자 지인의 고향은 하북성 형태시였었고, 이미 이 당시에 요서로 진출했던 백제의 소속이었다가 나중에 고구려 소속으로 바뀌면서 이 사람은 남포시로 그 묘역을 옮기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건절장군 여왕이라는 사람이 그 후연의 그 장군으로 있으면서 그 백제의 영토 회복 운동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은 본인이 지은 책에도 잠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건절장군 여왕과 그 다음에 이 유주자사 지인이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다가 결국은 여왕은 백제의 그 고토 회복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쪽으로 나가고, 이 유주자사 지인은 백제에서 합성을 관리하는 지역에 있다가 고구려로 소속이 바뀌면서, 어쩌면 변절인지도 모릅니다. 바뀌면서 그 공을 고구려로부터 인정받아서 장수왕으로부터 지금의 그 평양 지역, 그러니까 구 백제 지역으로 묘를 이장하게 될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점을 강조 드리면서 시간을 맞춰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